영시 출국이라냐? 도대체 국민들은 뭘로 보고 이러셨는지. 내가 반지 썼지. 나한테 술을 주는데 나 술을 그냥 입만 살짝 됐어. 근데 내가 맛이 갔어요. 그때 이상하게. 그때 그러면 술에 뭔가를 탄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드링크 하나랑 날씬처럼 생긴 약 피로 회복제라고 그러면서 자기도 먹었어요. 그래 자기도 먹고 나도 주고 그래서 제가 얼른 먹었죠. 그렇다고 정신을 잃을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나른해지고 그냥 그러는데 그게 무슨 약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에 제가 인선하고 뭐 X를 하는 장면이 된 거예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관련 수사가 6년 만에 다시 재개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수사 재개를 앞둔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짚어볼 게 있습니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를 받은 인물이 과연 김학의 전 차관 한 명뿐일까요? 당시 수사 기록과 이 관계자들의 증언을 보면 별장을 드나든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 이 사건을 여러 차례 보도한 MBC PD수첩의 취재 내용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담겨 있는데요. 이 사건 PD수첩 박건식 팀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일단 이 사건 명칭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지금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으로 굳어진 것 같은데 이 김 전 차관이 워낙 고위직 인물이긴 그렇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렇게 부르는 게 맞을까요? 예, 이 사건의 이름이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으로 오랫동안 굳어져 있는데요. 네. 이게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김학의로 국한되는 게 맞느냐 이런 네네. 점이 있습니다. 워낙 법무 차관까지 지내고 고위 공무원이다 보니까 상징성이 강해서 그런 점은 이해합니다만 김학의만 있었느냐 이 별장 또는 다른 성범죄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고위 공무원들 또 다른 고위층 또 유력 인사들이 많았거든요. 그렇다면 김학의라는 이름으로 특징을 한다면 김학의 외에 뒤에서 웃고 뒤에 숨어서 웃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네네. 그런 문제가 있고요. 더 큰 문제는 성접대라는 말입니다. 우리 국어사전에 보면 접대는 음식물 등 했습니다. 네. 절제 여성들이 음식물이 되어버린 것이고요. 또 접대란 말 자체가 남성이나 또는 건설업자 등의 공급자들의 시각입니다. 좀 범죄라는 느낌을 네. 주기에는 조금 약한 그런데 여기에 온 여성들은 상당수가 성폭행 또는 강간 등 성폭행, 성폭력을 당했다고 거의 일관되게 진술하거든요. 예. 약을 먹고. 그렇다면 그리고 또 고소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접대라고 하는 것은 성폭력 범죄, 성범죄를 호도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별장 성폭력 사건 또는 별장 성범죄 사건으로 부르는 게 이 문제의 본질을 더 정확하게 드러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 성폭력, 마약, 뇌물, 거기다 이 수사 외압까지 그야말로 네. 범죄 종합 세트나 다름없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강조하신 부분은 그러니까 이렇게 심각한 범죄 사실이 많다. 네. 네. 그리고 또 범죄의 그 가해자도 과연 그렇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한 명이었을 것이냐 네.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자, 이 문제의 별장을 드나든 사람들이 분명 한둘이 아닙니다. 이 관련된 인터뷰 듣고 오겠습니다. 별장에서 처음 나는 이제 술자리 같은 자리에서 한번 본 거예요, 본 것 같아요. 여럿이 이렇게, 뭐 그때 한 20명 이상 있었던 것 같아. 여럿이 북적북적하고 뭐 그랬었어요, 아무튼. 또 김학의 그분 말고도 뭐 또
무슨 건설회사 뭐 사장이든 회장이든 뭐 여럿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그때가 2006년 네. 7년입니까? 그 정도 될 거예요. 자, 이 PD수첩에서는 별장을 드나든 걸로 보이는 이 고위 인사들 명단도 다 취재해서 방송을 하셨죠. 물론 네. 실명 공개는 네. 못했습니다만 또 어떤 그런 확실한 근거가 있으시기 때문에 방송까지 하실 수 있었던 건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취재해서 방송을 하셨나요? 네, 저희들이 취재한 건 주로 피해자들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피해자 진술 조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주로 드러난 것이고 거기에서 보면 피해자들 자신이 경험하거나 또는 목격한 그 여러 가지 장면들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보면 김학의 차관만 있는 게 아니라 경찰의 고위 간부, 또 검찰 간부, 감사원 고위 간부, 그다음에 정당의 고위 간부, 또 그리고 종합병원장, 네. 또 전문 피부과 병원 원장, 유명 피부과 네. 원장, 그다음에 미대 교수, 그다음에 대기업 회장, 또 대기업 회장의 아들, 중견기업 회장 등 다양한 우리나라의 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망라돼 있습니다. 네. 이것을 상당히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온 것은 보면 김학의 법무차관과 윤중천 건설회장을 연결해 준 사람이 또 당시 김학의가 춘천지검장 시절에 춘천지검의 고위 간부였다. 네. 이런 진술이 있고 이 사람도 같이 갔다는 보도 내용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본인만 간 게 아니라 부장검사나 지인들을 데리고 함께 갔다는 진술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술을 저희가 실명 보도를 하기 어려운 점은 검찰이 당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저희들도 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당시의 통화 기록이나 다양한 것들에서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 언론은 수사기관이 네네. 아니니까요. 네네. 그리고 더 좀 아쉬운 것은 이분들 중에서 아까 제가 언급했지만 미대 교수 또 피부과 원장 이런 분들은 지금도 수많은 여성들을 상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진찰을 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근데도 어떠한 속죄나 반성도 없이 여전히 같은 일을 하고 있고요. 수많은 여성들은 그것을 모른 채 진료를 받거나 강의를 듣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김학의 사건 또는 김학의 별장 성범죄 사건은 우리 사회가 꼭 풀어야 될 속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또 다른 고위 검사들의 이름도 나오고 있다는 건데 사실 중요한 대목은 그렇게 실명이 거론되는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진술이 있었는데도 검찰에서 수사가 안 됐다라는 대목 아닙니까? 네. 자, 또 보면 이 별장 성폭행 과정에서 이 마약이 사용됐다 이런 정황도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게 최근에 문제가 된 그 버닝썬 내 성폭행 범죄와 아주 비슷한 양상이죠. 네, 유사한 점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 음료수에 약을 타서 음료수를 마시자마자 그 정신을 잃고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정신을 잃었다는 그 진술들은 거의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피해 여성들이 마약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평소에 마약을 먹어본 적도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체험제인지 성적 흥분제인지 또는 물뽕인지 마약인지를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진술에서 보면 정신을 잃었다는 진술들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걸 봐서 당시 마약 성분이 들어갔다는 점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네. 또 검찰 진술에도 보면 다양한 이런 추정들이 가능케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피해자 한 명은 윤중천이 자신에게 마약을 구할 수 있냐고 계속 물어보고요. 또 어떤 마약으로 약을 탔느냐고 계속 물어보는 전화 통화를 들었다는 진술도 하고 있고요. 네. 또 그다음에 노란 캡슐을 먹이기 위해서 먹었고 또 갈색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피우다가 워낙에 맥해서 안 피우고 다른 지인에게 보여줬더니 그게 대마초라고 알려줬다는 네. 진술을 하고 있고요. 또 원주 성범죄 동원 그 자리에 있었던 여성 3명의 모발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네. 이 여성들은 일반인들이었습니다. 전혀 마약 전과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그 전에 어떤 마약을 한 게 아니라 이 별장에서 마약을 한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추정을 하게 합니다. 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김학이나 건설업자들에게 이 약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이 의사라고 나옵니다. 그것이 체험제인지 성적 흥분제인지 마약인지는 정확하게 규명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약간 이런 약을 공급해서 성범죄에 상하겠다는 것은 의료윤리상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검찰 진술 조서에 분명히 네, 나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윤중천은 마약 문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윤중천에게 마약을 공급했다고 알려진 3명, 네. 3명이 있었는데 이 3명도 검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고요. 예. 경찰은 이게 혐의가 상당하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겁니다. 예, 그래서 그 PD수첩과 인터뷰한 그 경찰의 네. 인터뷰를 보면 네네. 윤중천의 수법이 늘 똑같다라면서 네네. 여성들을 데려가서 성폭행을 한 네, 뒤에 그렇습니다. 그걸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서 이제 협박을 하면서 네. 빠져나갈 수 없는 덫에 이렇게 빠뜨린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마약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네. 아주 크다. 그런 정황이 경찰은 상당히... 그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그래서 이 피해 여성이 용기를 내서 이 PD수첩 인터뷰에까지 응해 주셨었는데 그 2013년 당시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었다. 이런 증언을 분명히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13년에 보면 경찰은 수사기획관이죠. 상당히 고위 경찰입니다. 간부가 공식적으로 김학의가 맞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네. 경찰 조정에 따르면 뭐 휴대폰으로 촬영한 그 동영상뿐만 아니라 CD로 된 원본 동영상도 검찰에 넘겼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국과수의 검증 자체가 필요 없었다. 그래서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것을 증거 불충분 또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며 불기소 처분을 하고요. 네. 그러자 말자 그 피해 여성 한 명이 불기소 처분한 다음 날 청와대 신문고에 자신의 억울함을 소상하게 밝히고 검찰 수사가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얼마 뒤에 자신이 고소인이 돼서 박찬종 변호사하고 고소를 했고요. 그런데 이것마저 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네, 예, 그랬죠. 자, 예. 일단 이 대검 진상조사단이 권고한 수사 대상 혐의는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그리고 당시 청와대의 수사 방해 혐의입니다. 이 뇌물 혐의의 경우 대가성 입증이 핵심인데 윤중천 씨가 김학의 씨로부터 여러 사건에 도움을 받았다는 증언이 이미 지난해 PD수첩에 방송이 됐었죠.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학의가 윤중천을 엄청 도와줬어요. 그 법적인 것들 걸려있는 게 많았거든요. 윤중천이랑 법을. 그때 윤중천 서초경찰서 그다음에 뭐 서울구치소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하면 머리 되게 아파했거든요. 그런 것들 형 어떻게 될 것 같아?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러면서 서류 같은 거 서류 주고받고. 자, 이 부분에 대한 수사 대가성 입증 어떻게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건 검찰이나 수사단이 할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예. 다만 뭐 저는 또 큰 것이 그 선행돼야 될 것이 당시 부실 수사를 했던 검사 고위 간부들, 네.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어떤 처벌 또는 징계가 선행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네. 그분들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수많은 기간 동안에 피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었고요. 오히려 쫓겨다녔습니다. 이름과 얼굴을 가리고 네. 윤중천이 보복할까 봐 숨어 지냈습니다. 그건 검사들이 제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지금이라도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특수관간, 뇌물죄 이런 것들이 공소시효와 연관돼 있지 않습니까? 예.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피디집에서 그 윤중천의 통화나 대화 등을 통해서 어떤 대가성에 대한 문제, 김학의와 관련된 부분이 일부분 저희들이 방송을 했고요. 네. 또 저희들이 방송하지 않은 부분 중에서 종합병원장과의 관계에서 어떤 건설 특혜를 따냅니다. 이런 네. 것들이 어떤 여성들을 상대로 해서 성범죄를 일으키고 그걸 대가로 다양한 어떤 특혜를 얻는 진술들은 꽤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병원 공사를 따는 과정에서도 네. 여성을 이용해서 아니 이용은 네. 이미 했죠. 네, 네. 별장에서 했고 예, 예, 예. 그런 것을 매개로 해서 네. 병원 공사를 따는 따냈다. 데 있어서 특혜를 받았습니다. 네. 예. 자, 이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이 아니라 이쯤 되면 김학의 등 이 고위 권력층의 성 로비 등 범죄 은폐 사건이라고 불러야 맞지 않을까요? 판도라의 상자가 과연 열릴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PD수첩 박건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